안녕하세요. 피에스타입니다. 박행 공부 많이 기다리고 계시죠? 첫 입문사용으로 좋은 베이직 세트부터 보여드릴게요. 정사각형의 베이직 1.5L, 0.5L, 1L입니다. 0.5L 사이즈는 마늘 반찬, 생크림, 양념장도 넣기에 좋고요. 1L는 고추, 치즈, 버터, 반찬 등 다양하게 넣어요. 베이직 1.5L는 용량도 넉넉해서 방울토마토 한 팩도 쑥 들어가고요. 상추, 깻잎 등 잎채소 넣으시기에도 좋을 거예요. 명제로 들어온 곶감도 여전히 맛나게 보관 중이랍니다. 박앤다이스 박휘모와 함께 사용하시길 권장해요. 충전 겸 거치대에 보관하시면 되시고요. 박앤 버튼을 누르면 진공이 시작됩니다. 에어밸브 홈에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디자인으로 진공 후 알아서 자동 꺼짐 설계가 되어 있어요. 물론 수동 꺼짐도 되고요. 입문자용으로 좋은 마베이직 3종 세트. 차곡차곡 적재되는 하부 디자인도 특별하죠. 이렇게 정리도 할 수 있습니다. 마하의 3종 세트, 베이직에서 높이만 길어졌어요. 베이지 0.5L와 하이 1L는 뚜껑이 동일합니다. 잡곡, 잼류, 청류는 물론 반려견 사료, 커피 원두 보관에 좋은 1L예요. 하이 1L 길어졌어요. 베이지 1L와 뚜껑은 동일하고 깊이만 달라요. 잎채수를 세워두거나 오이고추, 애호박 등 길이가 긴 채소를 넣으실 수 있고요. 베이직 1.5L와 하이 3.1L도 역시 뚜껑은 동일하고 높이만 달라요. 3.1L는 마하라인 중 가장 큰 용량이고요. 대파 한 단도 쏙 들어가요. 마하이 3종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파스타 면도 쏙 들어간 롱 1.9L를 보여드릴 건데요. 베이직 0.5, 1L, 1.9L 뚜껑이 동일해요. 높이가 달라서 파스타 등 국수, 잡곡 등을 넣어도 좋은 1.9L 롱 사이즈예요. 이렇게 실온에 두시고 사용하셔도 좋고요. 펌프 4L 크기가 마음에 쏙 들죠? 스탠다이얼이 있어요. 바로 펌프인데요. 진공 해제할 때는 옆에 흰색 단추를 눌러 해제를 하시고 진공을 하실 때는 스탠다이얼을 돌려서 뻑뻑해질 때까지 펌핑 후 오른쪽으로 잠궈 주시면 됩니다. 내부 모습도 다르게 되어 있어요. 설거지할 때 물이 들어갔다면 돌려서 물을 빼주시면 되시고요. 실리콘 패킹도 이렇게 분리되니 편하게 설거지하시면 되세요. 마하라인은 실리콘 패킹이 이중 패킹이며 안쪽 패킹은 분리가 되고요. 에어밸브도 이렇게 분리 세척이 되어요. 펌프 4L에는 달걀이 20개가 쏙 들어가고요. 용량도 넉넉해서 대파, 채소 넣기도 좋아요. 마하라인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박앤의 신제품 다이스 바큐모를 보여드릴게요. 박앤 펌프 열 때마다 신선한 식재료를 볼 때 주부로서 참 흐뭇해요. 다이얼을 품평하는 것도 마냥 즐겁고요. 그런데 진공기 사용되는 마하는 정말 더 신나죠? 열 때마다 이 소리는 정말 짜릿해요. 호환 진공기도 너무 좋죠? 혹 사용하시다가 호환 진공기 사용이 안 될 때는요. 스위치 헤드링을 빼서 세척 후에 넣어보세요. 저는 타 제품 호환 진공기 길쭉한 디자인 때문에 식탁에서 자꾸 떨어져서 고장이 났어요. 하지만 박앤이 만들면 다르죠. 박앤 전용 진공기기 다이스 바큐모, 주부의 마음으로 만들어졌어요. 충전기 겸용 거치대 세트와 안정감 있는 큐브 디자인, 타 제품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볼게요. 사용법도 초간단, 박앤 버튼 하나로 작동해요. 작동 상태가 한눈으로 보여서 역시 박앤답죠? 감압 설계가 최적화되어 있어서 좋고요. 실리콘 링은 분리 및 세척이 되니 먼지나 오염물이 묻으면 빼서 세척해 주세요.
케이블 또한 USB-C 타입으로 사용도도 편해요. 충전이 필요할 때도 램프로 알림이 오거든요. 포인트 하나. 큰 용량도 알아서 꺼질 때까지 그냥 두세요. 다이스 바퀴물을 에어홀에 올려준 후 꺼질 때까지 그냥 두시면 되세요. 용기 맞춤 진공 후 램프 갈려줄 거예요. 불이 꺼졌죠? 역시 박해님 만들면 다르다는 거. 자, 이제 활용법입니다. 팁을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요런 진공팩이 있다면 함께 사용해 보세요. 아이들 옷 보관은 물론 수비드 요리도 가능할 거예요. 어때요? 역시 박헨 맞죠? 2월 24일 박헨 진공기 다이스 바퀴머와 함께 6차 공구가 오픈됩니다. 구독 및 좋아요로 소식 받기를 해주세요.